장애인의 일할 권리, 특히 중증 장애인의 노동을 보장해야 한다는 논의는 최근 들어서야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윤을 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장애인식 개선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만들기 위해 중증 장애인들이 노동을 하는 이른바 권리 중심형 공공 일자리가 올해부터 강원도에서도 시행되고 있는데요. 권리 중심형 일자리를 발전시키기 위한 토론회에 이병선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이것도 노동이다 라는 슬로건. 바꿔 말해 이것은 지금까지 노동이 아니었다는 말. 중증장애인의 노동입니다. 2020년 기준 중증장애인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21%, 경증장애인에 비해서도 절반에 불과합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 고용 관련 정책은 대부분 경증장애인의 재활, 그러니까 장애인을 비장애인처럼 만들겠다는 데에 목표가 있기 때문에 신체적 제약이 더 큰 중증장애인은 자연스레 소외된 겁니다. 장애인 단체는 시설에만 머무르면서 사회로부터 배제된 중증 장애인의 노동 권리를 인정하는 것에서 이런 소외를 개선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설에 보내지 마시고 지역에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노동을 할 수 있는 이 조건들을 만드는 것들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빵이나 커피와 같이 재화를 생산해 이윤을 남겨야 한다는 노동 중심형 사고로는 중증 장애인의 노동을 창출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와 지자체가 직접 일자리를 권리로서 인정하는 권리 중심형 공공 일자리를 주장하는 겁니다. 공공 영역에서 중증 장애인이 일할 권리를 인정받고 장애인이 갖는 그 노동의 권리를 정부와 지방자치 단체의 의무로서 보장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권리 중심형 공공 일자리에서는 UN 장애인 권리위원회가 한국 정부에 권고한 장애인식 개선 직무를 장애 당사자가 직접 담당합니다. 강원도에서도 중증장애인 37명, 원주에서는 15명이 인권 강사로서, 장애인 권리 옹호 캠페인 활동가로서, 또 문화예술가로서 활동하게 됩니다. 올해 8개월간 시범 사업인데 개선해 나가야 할 부분 또한 적지 않습니다. 개인의 특성이나 희망 근로 조건 등은 전혀 중요하지 않은 공공일자리는 누구의 권리를 위한다고 말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강원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협의회는 내일 원주 문화의 거리에서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발대식을 열고 UN 장애인 권리협약을 홍보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